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과 책임감으로 영혼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을 찾아 앉혀놓고 그에게 나오미와 룻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야기한 뒤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만약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기업을 물겠다고 하면 룻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 보아스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던 친족은 처음엔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뜸 기업을 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보아스의 설명을 듣는 즉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기업을 물지 못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법적 절차대로 내 우선권을 포기하겠으니 다음 순번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 염려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나 친족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원자의 역할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친족의 땅을 산다는 것은 이익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시족의 결혼 의무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을 자는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재산과 함께 룻과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만약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그 땅과 재산이 다시 룻의 아들에게 상속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던 친족은 다시 의견을 번복하며 자신은 기업을 물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질서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에게 비록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랑과 책임으로 영혼을 살리는 보아스를 보며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아스의 상황도 이 기업 물을 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스 또한 마찬가지로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룻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손해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에 앞서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 친족에 대한 의무에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랑과 질서보다 이해타산적 태도를 취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혼을 돕기 위해 어떤 태도와 책임을 실천하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많은 경우 나에게 득실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나에게 손해를 보지 말고 어떠한 일에도 이득을 봐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던 친족은 자신에게 득실을 따져보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득실을 따지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보아스가 질서에 따라 책임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는 모습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질서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힘써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오미와 루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아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에 득실을 따지며 사람과 공동체를 대하지 말고 언제나 사랑과 헌신으로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문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 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사벳